네, 2016년 11월 31번부터 다섯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영어예요. 자, 사람들은요, are attracted라고 되어 있네요. 자, attract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매혹시키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BPP니까 뭐야? 매혹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어디에 매력을 느낍니다라고 번역을 하면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개인들이나 어떠한 사물들,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사물들이냐면요. 주어, 동사가 꾸며주게 되는 경우네요. 자, readily라고 하는 건요. 쉽게 라는 뜻이고요. 자, 얘는 이제 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things and individuals를 꾸며주는 거고요. 명사, 후치, 수식, 관계사절 3-3번에 있는 거죠. 명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바로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였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건 왜 사람들이?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매력을 느낍니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in the case, 어떠한 경우예요. 근데 with things니까 사물과 함께하는 경우에, 즉 사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are more, 더 attracted니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desired object, 즉 desire는 열망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열망되어지는 그러한 사물이 되겠죠. 열망되어지는. 그러한 사물에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가 다음에 나오면은, 문장 뒤에 나오면은, 왜냐하면을 붙여서 설명, 해석을 하면은 좋다 그랬었죠. 그럼 왜냐하면은 이것이 out로 보면은 어디 어디 밖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they are rich. 그들이 뻗는, 즉 그들이 뻗을 수 있는 것 밖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열망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뭐야? 내가 뭔가를 굉장히 얻고 싶어, 갖고 싶어, 열망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내가 뻗었을 때 없어, 아우로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when the object of desire is finally gained, the attraction for the object, rapidly decreases. 주어가 동사일 때죠. 그러면은 사물, 뭐의 사물? 그 열망의 대상이 되는 사물, 그것이 is gained면 뭐예요? gain은 얻다라는 뜻이죠. 근데 BPP가 되니까 뭐야? 얻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얻어졌을 때 그 attraction, 그 매력, 그는 또 매혹적임, 그런 것, 뭐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대요? rapidly, 빠르게 decreases,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마침내 그걸 얻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애정이 이제는 조금은 빠르게 식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들이요, 제공하고 있대요. 뭐를요?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대. 뭐에? This phenomenon이니까 그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러한 현상에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무슨 예예요? 내가 열망하던 것들이 마침내 얻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애정이 빠르게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봅시다. 크리스마스 선물. 자, 장난감들. 근데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다시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겠죠. 아까 했던 후치 수식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toys, 장난감들이에요. All year long이라고 하면은 1년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1년 내내 아이들이 원했던 그러한 장난감이요. are thrown away. 자, 그러면은 throw away를 알아야겠죠. 자, throw away는요,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뭔데?
throw는 던지다고요. away는 멀리니까 멀리 던져버리다. 즉 버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BPP니까 뭐예요? 던져진다, 버려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Several days after라고 하면요. 며칠 뒤에예요. 며칠 뒤에. 근데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한 며칠 뒤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are taken이니까 얻어졌다라는 거죠. From, 뭐로부터? gift니까. gift, boxes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선물 박스로부터 그것들이 얻어졌을 때. 여기서의 그것들은 뭘 뜻하겠어요? 당연히 장난감을 뜻하겠죠. 장난감들.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 나무 아래에 있는 박스로부터 그것들이 얻어지고 나서 며칠 이후에 그것들은 어떻게 된대요? 버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겠어? 이제 내가 1년 내내 바라고 디자이어 했던 그러한 물건이 마침내 finally gained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Attraction이 decrease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시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현상은요. 또한 hold,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야. true, 진실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간의 interaction이니까 관계, 상호관계 또는 interaction이니까 뭐 상호 그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실을 hold,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 있어서도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의역을 하면요. 직역을 하면 뭐야? 진실을 잡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어디에서? early stage예요. 그러면 뭐야? 초기 단계에서. 그죠? 뭐의 초기 단계에서? developing 라고 하는 건 뭐야? develop은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관계지. 그러면 발전되고 있는 관계, 즉 이게 내가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 그러한 관계에서의 초기 단계.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이제 점점 친해질 거 아니야. 그러한 초기 단계, 특히나 거기에 있어서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즉 지금 여기서는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아까도 individuals와 things라고 했잖아. 그럼 things에 대한 얘기는 해줬고 이제 individuals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 그죠? The common dating rule has scientific meri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팅 룰은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과학적인 이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트할 때 그러한 룰은요. 과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무언가의 그 현상을 이용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개인은요. 반드시 메이크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not always가 있죠. 그럼 얘는요. 부분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not이랑 그다음에 always 또는요. always 또는요. 뭐 예를 들면은 every 이런 놈들이랑 붙게 되면은요. 얘는요. 부분 부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부분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 또는 항상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이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면 돼요.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즉 부분만 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항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근데 뭐를요? 그 또는 그녀 이제 셀프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면 안 된대요? available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readily는요, 쉽게란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은요, 각각의 개인은 자기 자신을 available 하게 항상 만들면 안 된다. 즉, 쉽게 available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available은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available. 뜻은요,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용 가능한인데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쉽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긴 관계잖아.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는요, 이용 가능하다는 게 사람에 있어서는요, 뭔가 만날 수 있는 정도로 의역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즉, 뭐야? 예를 들면 뭐야? 은재 씨, 우리 만납시다. 내일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는 내일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죠? 어디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인데? 그들이 are targeting이니까 그들이 타겟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거에 대한 목적어가 당연히 여기에 who 또는 whom이 생략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너무나 쉽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타겟팅이야? Long term relationship이니까 조금은 길게 만나려고 하는. 그죠? 조금 길게 만나려고 우리가 이게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certain level, 어떠한 특정한 수준이에요. 뭐에? unavailability니까 뭐야? 만날 수 있는 애 아니라 on이니까 만날 수 없는. 그지? 만날 수 없는 것에 특정한 그러한 수준이 만든다는 거죠. 너를요. 어떻게 만든대요? more of라고 하는 건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오히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지 못하는 일정 수준은 너를 오히려 뭐로 만든대요? 미스터리랑 또는요, 챌린지하게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뭐 너를 조금 더 신비롭게 만들거나 너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만들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야? 우리가 쉽게 얻은이 아니라 얻은 물건에 대해서는 흥미를 쉽게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얻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릴 수 있잖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있다. 있다요. 그게 하라는 거지. 그 있잖아, 노래. 장윤정 노래. 안 돼, 안 돼. 좀 있다요. 그래.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조금 있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선생님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이 있죠. 뭐야? 잡은 고기에게. 물고기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안 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야? 잡은 물고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연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물고기야. 내가 이제 연애를 딱 시작을 했어. 그럼 이제 잡은 물고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우리가 막 먹이를 주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다 잡고 나서는 우리가 먹이를 안 주잖아. 그런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이랑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간도 쓰게도 다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막상 사귀고 나서 어떻게 되냐? 변하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똑같이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갖고 떠나보냈던 선생님의 수많은 전여친, 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become, 되었다는 거지, 더욱더 성공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어가 동사할 때. 우리가 어떨 때? happier,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more positive니까 조금 더 긍정적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성공적이게 됩니다. 어떻게? 더 성공적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고 긍정적이면은 우리는 조금 더 성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만나보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은요, 의사들은요, put 넣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put이라는 동사에 지금 타동사잖아.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빠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PP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독해 공식에 선생님이 넣어져 있죠. 뭔데? 자, 주어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타동사가 딱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타동사가 과거형이야, ED. 근데 갑자기 얘가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빠르게 PP로 보고 PP 후치수식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PP 후치수식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뭐뭐 된 명사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럼 푸시면 노타니까 놓여진 의사들이 되겠네. 근데 어디에? 긍정적인 무드, 분위기에 놓여진 의사들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making, 분사 구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만들기 전에야. 뭐를요? 한 진단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진단을 하기 전에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놓여진 그러한
의사들은요, show, 보여줍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거의 세 배나 더 인텔리전스하고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세 배나 더한 그러한 지성과 그다음에 뭘 보여준다? 창의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누구보다? Doctor, 의사들보다. 어떤 의사들? Neutral state니까 그 중립적인 스테이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닥터들보다 조금은 긍정적인 무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세 배의 지식을 보여주고요. 세 배의 창의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요. 그들은요. make, 만든다는 거야. 뭐를요? accurate diagnosis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거지. 19% faster니까 더 빠르게. 그러니까 뭐야? 조금은 세 배 더 지성과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19% 더 빠르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야? 중립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successful 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쵸? 자, sales people 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판매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판매원. 근데 어떤 판매원이야? 그 판매원들은요, optimistic이면 뭐예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긍정적인. 그러면 긍정적인 그런 판매원들은 셀, 판다라는 거야. 뭐를요? 더 많이 판대요. 근데 뭐보다 더 많이 판대요? 도즈. 사람들보다 더 많이 판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팔아요? pessimistic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판다라는 거죠. 56% 정도까지. 그죠? 56% 정도 더 많이 판다. 긍정적인 사람이. 그죠? 예, 긍정적. 얘는 뭐예요? 부정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에요? 또 이제 나죠. 그 학생들은요. are made면은 뭐야? 만들어진 학생들이지. 뭐 하도록? feel, 느끼도록. 어떻게? happy.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before, 뭐 하기 전에? 분사 구분이에요. taking, 하기 전에, take 하기 전에. 뭘 take 하는데? math, achievement, test니까 수학, 뭐 능력, 평가 정도로 하면 되려나? 그 수학 능력은, 여러분 그 수능에서의 수학 능력은 수학이 무슨 수학이에요? math 아니죠? 받을 수의 배울 학입니다. 즉, 뭐야? 배우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수학 능력 평가고요. 여기서의 수학은요. 진짜 말 그대로 수를 뜻하는 학문이죠. 어쨌든 그 수학의 평가 능력을 achievement면 이제 뭐 학습 평가라고 해야 되려나? 그것을 하기 전에 조금은 행복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학생들은 행복한 학생들은요. perform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뭘 수행했대요? 더 많은 much better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부사로 보면 되겠네. 그럼 훨씬 더 잘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멋지는 다시 배러를 꾸며주고요. 누구보다? 그들의 중립적인 동료들보다. 그들의 독립, 그 동료들보다 그 시험 보기 전에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진 그런 학생들이 더, 조금은 더 잘 우수한 퍼폼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it turns out. 이것은요. turns out은 무슨 뜻이야? 뭐뭐로 밝혀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것은요. 뭐뭐로 밝혀졌다는 건데 that 이하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that을 보어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요. turn out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하는 것으로 밝혀지다죠. 그럼 뭔데? 우리의 뇌는요. literally 말 그대로 programmed면은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거예요? perform, 수행하도록. 뭐를요? at their best니까 그들 가장 최선으로 수행되어지게끔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그들이 are negative or even neutral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부정적이거나 심지어는 그냥 중립적일 때가 아니라 but 언제 그들이 are positive인가? 긍정적일 때. 그지? 그들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일 때가 아니라 그들이 긍정적일 때 그들의 베스트로 퍼포먼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됐다는 게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알아두는 건 뭐예요?
not A, but B의 구조는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A가 when 주어동사가 나오고 요 B가 when 주어동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주어가 동사할 때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일 때가 아니라 그들이 긍정적일 때 그들의 베스트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32번은 무슨 뜻이야? 뭐 처음 문장이 주제문이었죠. 우리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높고 뭔가를 수행을 할 때 훨씬 더 잘 수행을 하는 그런 게 있다. 왜?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어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Question. 질문들은요.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흥미를요. 자, 질문을 한다는 건 뭐야? 당연히 흥미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건 흥미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더 그 흥미는요. 근데 어떤 흥미야? 그들이 컨베이, 수반하고 있는 그러한 흥미.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이 되겠죠. 즉, 질문들이 수반하고 있는 그러한 흥미는요. 아니라는 건데 closely, 밀접하게 related, 연관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고? 밀접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때때로는. 뭐에? 그것에. 후의 목적어죠. 그럼 그것이 뭔데? 사람이 시도하는 중이죠. 뭐 하려고 애쓰는 거야? 말하려고 애쓰는 거죠. say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것과는 연관이 조금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흥미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흥미를 갖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죠. 근데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흥미는 때때로는 그 사람이, 이 질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질문하는 게 별 쓸데가 없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Sometimes, 때때로 distraction. distraction이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분산 정도가 되려나? 주의 산만함 이런 것들. 그런 것이 obvious, 명백하다. 여기 명백하다는요. clear 이런 문장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야? 주의 분산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질문이 하고자 하는 게 주의 분산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명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If you are telling a friend all the unpleasant things you experienced on your vacation and she interrupts with a lot of questions about where you stayed, you won't feel listened to. 만약에 너가 말하고 있는 중이래요. 친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러한 불쾌했던. 이거 이제 pleasant면은 기쁜이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쾌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모든 불쾌한 것들이야. 근데 어떤 불쾌한들? 너가 경험을 했던. 언제? 너의 방학 기간에, 너의 휴가 기간에 너가 경험했던 되게 안 좋았던 것들을 너에게 막 모두 다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그리고 그녀가 방해한다는 거지. 이제 interrupt, 방해한대. 뭐를 가지고? 많은 question, 질문들을 가지고 껴든다라고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where절에 대해서. 즉, about은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 명사 가능하고요, 대명사 가능하고요. 계속 나와야 돼. 동명사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하다? WH 명사절도 가능하다 그랬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그래서 WH 명사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 너가 머물렀는지에 대한 그러한 많은 질문들. 그러니까 너 어디서 머물렀는데, 뭐 어디서 잤는데, 뭐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막 껴든다라고 하는 거야. 너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은 너는요, on feel,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지 않는데? listened 되어져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는 to가 빠지면 안 돼. 왜? listen to라는 것 자체가 하나로서 뭐뭐를 듣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를 듣다. 그냥 listen이라는 건 듣는다라는 행위만 나타내는 거고요. to는요, 무엇무엇을 듣다라는 뜻으로 해서 명사를, 그러니까 목적어를 매개해주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PP가 왔냐면은 아까 제가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듣다라고 해석을 안 했죠. 듣는다라고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경청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뭐야?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얘가 리스닝이 되면 안 되는 게 너가 듣고 있는다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너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 느끼지 않는다라고 해서 PP가 온 거예요. 이해됐죠? At other time, 또 다른 시간에서 사람들은요, seem to 부정사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즉, seem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Be following이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can't help 할 수 없대요. trying 하는 것을. 아,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help라는 놈은 목적어로 to 부정사, 동사, 원형, 동명사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응?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 했지. 했어. 그래서 동사 원형이랑 to 부정사랑 ing는 help를 목적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뜻이 달라져요. ing와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 있고요. ing는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잉? 피하다. 근데 보통 피하다라는 뜻은요. 그냥 안 쓰고요. can't help ing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은 결국 어떤 뜻이 되겠어요? 의역하면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ry to 부정사니까 뭐 하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lead, 이끌려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사람은 following 한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건 뭐야? 내가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이 대화를 주도하려고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즉, 그럼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내가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고 너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이라는 건 뭐야? 리드, 대화를 이끌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리스너들은요. 즉, 막 이끌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리스너들은요.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 자신의 그러한 구두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구조, 말의 구조를 어디에 강요한다라는 거야? 그들의 경험에 강요를, 이게 force, 강요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경험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그들의 말의 구조를 우리의 경험에 넣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얘가 지금 뭐 안 좋았던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경험에 나의 말의 구조를 넣으려고 하는 거라고. 즉, 내가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들은요, 가정한다라는 거야. 대 이하의 사실을. 뭘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반드시 fit, 들어맞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 그들의 대본에 들어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결국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함으로써 그 대화를 내가 리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질문들은 뭐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나의 대본에 들어맞는다라고 가정,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Problems should be denied or made to go away. Everyone should be together. Bullies must be confronte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문제는요. 반드시 deny 뭐예요? deny. deny 아니죠. deny. 이제 부정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또는요. 만들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To go away니까 가게끔. Go away는 이제 가다라는 뜻이니까. 문제라는 것은 부정되어져야만 하고요. 또는요. 이제 가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즉 가게끔이란 건 해결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everyone, 모두가요. 반드시 together,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ullies, 괴롭힘들은요. 반드시 confronted이니까 맞서 싸워져야만 됩니다. 맞서져야만 합니다. 왜? confront는 무슨 뜻이 있는데 맞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BPP니까 맞서져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의 구조에 들어맞게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y ing 해석 어떻게 합니까? by ing는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finishing our sentence 있으니까 우리의 대화를 끝냄으로써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가 나왔네요. 그러면 분사 구문이지. 분사 구문 해석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했지. 이제 분사 구문도 이제 그만 얘기할까 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펌핑하면서 우리를요. 뭐와 함께? 퀘스천들이니까 질문들과 함께 우리를 막 펌핑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pushing함으로써 누구를요? 우리를요. 뭐하도록? 말하도록. 뭘 말하도록? 그것을 말하도록. 뭘 왜? 그들이 원하게 되는 거. 뭘 듣기를. 그러면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pushing함으로써.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컨트롤링하는 리스너들은요. 그지? 컨트롤링하는 리스너는 뭐야? 뭔가 우리가 듣지만 이 대화를 컨트롤, 조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듣는 사람은요.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침범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권리? To tell이니까 말할 권리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고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하는, 했던. 그것도 너무 많이 했지? 명사라고 해석이 되죠. 즉 뭐야? 말하려는 권리죠. 근데 뭐에? 우리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려는 권한을 violate라는 거는 여기서는 권한이니까 침해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즉, 이러한 컨트롤링하는 리스너들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의 얘기를 자꾸 침범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조금 필요한 거는요. 컨트롤링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이렇게 볼수 있죠. 어떻게요? 자, 이제 이거 끝났어요. 선생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렇지, 영어를 잘하지, 우리 학생.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 이 문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요, 얘를요, 동명사 주어로 보고요. 이 컨트롤의 목적어를 리스너라고 봤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청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이렇게 해서 침해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나머지는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안 돼요? 얘는 단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S가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단 소리는 이 분석이 틀렸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controlling listener 하나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3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동사죠. 우리가 anxious는 뭐야? 뭔가 이게 긴장하고 두렵고 뭔가 이게 긴장되고 이럴 때 그런 인식된 위협의 포텐셜은 뭐예요? 잠재력은 뭐에? 자극에. 자극의 그러한 인식된 위협 그 잠재력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릴레이트가 봐봐. 이 릴레이트를 동사로 봐야 되는데 봐봐. 목적어 없지. 얘도 타동사인데. 그럼 빠르게 뭐로 보라고요? 얘를 PP로 봐야 된다고요. 그럼 뭐야? 얘도 다시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뭐랑 연관되냐? 너의 그러한 긴장과 연관된 그러한 자극에 인식되는 그러한 그 위협의 잠재가 잠재력이 can rise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야? 너의 긴장과 관련된 자극들에 대해서 인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의 그 잠재력이 증가한다라는 건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 보고 놀란다. 그죠? 소뚜껑 보고 놀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소뚜껑에 대해서 연관되는 자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라잖아. 그지? 아, 잠깐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자라와 연관되는 자극인 소뚜껑. 그렇지? 그러면 그 소뚜껑에 인식되긴 그 위협의 잠재력이 늘어나게 되겠지. 왜? 원래는 소뚜껑 보고 안 무서웠을 텐데 내가 자라보고 한번 놀랐거든? 그래서 소뚜껑을 보니까 이것과 연관되는 나의 그러한 긴장감과 연관되는 그러한 거니까 나를 놀라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Thus, 따라서
Things you typically encounter that might not usually trigger fears now do so. 따라서 것들, 어떤 것들? 너가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아마도 not usually trigger라고 하면요. trigger라고 하는 건 유발시키다예요. 그래서 trigger라고 하는 건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의 겁을 방아쇠 당긴다고 하니까 유발시키지 않는, 평소에는 유발시키지 않는, 너가 평소에 마주치는 그러한 것들이 now, 이제는요, do, 한답니다. so, 그렇게 한답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do so라고 하는 건 뭘까? 뭘 그렇게 한다라는 거겠어요? 당연히 trigger fear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소뚜껑이었잖아. 소뚜껑은 뭐야? 너가 일상적으로 마주치고요. 그것은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을 유발시키지 않는 소뚜껑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그것이 두려움을 유발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예를 들면은 만약에 너가 마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요. 어디에서요? 그 코스에서요. 어디의 코스? 하이크니까 등산 코스에서 뱀을 마주쳤어요. 심지어 주어가 동사 아닐지라도죠. 아니 심지어 주어가 동사일지라도죠. No 함이야. 그럼 뭐야? No니까 해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해가 온다가 아니라 해가 안 올지라도. 심지어 해가 오지 않았던 거야. 그 뱀은요, 뭐 독성이 없던 거야. 예를 들면 나를 물지도 않았어요. 너무 조그매서. 아무튼 그렇지라도 그 anxiety는요, is likely aroused니까 이거는 BPP가 되겠고요. 발생하다라는 뜻이겠죠. BPP니까 발생시키다에서 발생되다. 그죠? 그다음에 likely는요,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걱정이 막 올라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콤마 찍고 ing, 분사 구문이죠. 해석은요, 뭐뭐 하면서. 그럼 놓으면서, 너를요. 어디에? alert이니까 경고 속에 놓으면서. 경고 속에 놓으면서라는 뜻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경고 속에 놓으면서 뭔가 이러한 불안함이 쫙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쵸? If further along the trail you notice a dark, slender, curved branch on the ground, an object you would normally ignore, you might now momentarily be likely to view it as a snake, right? Triggering a feeling of fear. 만약에 더 나아가서 어디를 따라서? 그 산길을 따라서 너는요, notice,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거묵고 슬렌더는요, 가는 이란 뜻이에요. 즉 간을 다할 때 가는. 그리고 curved, 구불구불한 그러한 뭘 본대요? 브런치니까 나뭇가지를 본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땅 위에 있는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는요? 근데 어떤 물체? 너가 아마도 평소에는요, 이그노어니까 무시할 만한 물체라는 거죠. 그죠? 그 여기서의 이 물체는 뭐냐? 아마도 요 dark slender curved branch를 동격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콤마 콤마로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가 평소에는 무시할 만한 그러한 그 나뭇가지를 너가 이제 발견한다는 거야. 근데 너는요, 아마도 이제는요, 곧 금방 be likely to네요. 그럼 be likely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view,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이것을 뭐로써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snake, 뱀으로 가능성, 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당연히 a dark slender curved branch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 구문이고요. 유발시키면서. 뭐를요? 느낌을. 어떤 느낌? 두려움의 느낌을 유발시키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뱀을 한번 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나가다가, 더 지나가다가 구불구불하고 얇고 어두운 그런 뭔가 나뭇가지를 봐도 오이씨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정확하게 그런 표현인 거죠. Similarly, if you live in a place where terror alerts are common,
harmless stimuli can become potential threat. 자, 유사하게 만약에 너가 살고 있다라는 거야. 장소에. 어떤 장소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겠죠. 그러면은 테러 경보가 일반적인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얘는 관계 부사죠. 그러면은요. 해가 없는. 그렇지? 그 해가 없는 그러한 자극도 can become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테러 경보가 굉장히 일상적인 곳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냥 비행기가 살짝 낮게 날고 있어요. 보통 그거는 harmless한 자극들이죠. 비행기가 낮게 날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테러 경보가 되게 자주 있는 곳이니까 비행기만 낮게 날아도 오, 저거 테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 주어가 동사할 때 언제? 경보 레벨이 올라갈 때, 그지? 경고 레벨이 올라갈 때 Fossil or paperback 이라고 하면 Fossil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택배, 택배라고 봅시다. 택배나 아니면은 페이퍼백이니까 종이 가방 그런 것들이지. 근데 레프트인데 지금 왜 PP로 볼 수 있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PP로 봐야지. 그러면 남기다가 아니라 뭐야? 남겨진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남겨진? 빈 지하철 시트네요. 시트까지 있네. 그럼 빈 지하철 좌석에 아래, 좌석 아래에 남겨진 그러한 택배 상자나 페이퍼백이니까 종이 가방은요. can trigger,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더 많은 concern이니까 걱정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경보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자극이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유사한 위협이 없는 그러한 자극들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됐나요?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35번입니다. When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본다는 거야. 맵을 볼 때, 너는요, 아마도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요놈, 요놈은 지금 껴들어간 거니까, 요면 봅시다. 대디야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거야. 뭔데?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뭐하는? To get, 당도하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암스테르담부터 도쿄까지 get, 가는, 당도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은 is, 뭐다? to 부정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처음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였죠. 근데 이거에 가장 많은 예가 time to 부정사, way to 부정사, chance to 부정사, opportunity to 부정사 이런 것들 있다 그랬잖아. 뭐가 나왔어? way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암스테르담부터 도쿄까지 당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럼 가장 베스트 방법은 뭐야? To head, 향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어디로? Easterly direction이라고 하는 거야. Easterly라는 거는 동쪽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동쪽의 방향으로 head, 향하는 겁니다. along, 뭐뭐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뭔데? 그것은요, is, none, 알려져 있다라는 거지. 뭐로서 알려졌다라는 거야? Mediterranean route라고 알려져 있는, 그죠? 그렇게 이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야? 암스테르담은 우리 뭐 유럽에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일본이 뭐 대충 이렇게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있고 뭐 해서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제 유럽이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 일본이 있고. 그러면 뭐야? 일본부터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지중해 루트라고 알려진 것처럼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래요. 그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맵을 봤을 때. 그래, 지도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딱 펴봐.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세계 지도를 봐봐. 그럼 세계 지도를 보면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가 맵으로 봤을 때 세계 지도는? 여기다 그려볼까? 선생님, 지도 잘 못 그려요.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나라가 여기 중간에 있죠. 이것도 재밌어요. 지도는요, 항상 세계 지도를 하면은 그 나라를 항상 중간에 놔요. 신기하지? 그 이게 일본이 대충 이렇게 있고요. 뭐 대충 있다 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고 이렇게 뭐 러시아 이렇게 있고 뭐 하잖아.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겠잖아. 그러면 도쿄로부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아, 당연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도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ut look at a globe instead a map and your perspectives may change. 그러나 look at 보라는 거죠. 명령문이죠. 뭘 보래요? globe. globe 뭐야? 지구본을 보라는 거예요. 뭐 지구본. instead of니까 뭐 대신에 지도 대신에 지구본을 한번 봐 보세요. and 자,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or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맵 대신에 지구본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너의 관점은요, 아마도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봅시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거죠. 그래서 heading east니까 동쪽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이 지중해 루트에 있는 동쪽을 향하는 것보다는 commercial planes라고 하면은요, 뭐예요? 그냥 비행기들인데 commercial이니까 이제 물자를 이동하고 뭐 이렇게 뭐 무역하고 이러한 비행기들. 근데 뭐 하고 있는? 암스테르담부터 도쿄까지를 가고 있는 그러한 비행기는요. Now, 이제는요. Fly, 가고 있습니다. North니까 뭐야?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지금 여기 암스테르담이 예를 들면 있고요. 여기가 도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로 가면 금방 가겠네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뭐다? 얘를 지구본을 만들어보면 뭐야?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바로 올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요걸 요렇게 붙다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모난 지구, 네모난 맵으로 봤을 때는 도쿄 암스테르담이 굉장히 멀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방법 동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본을 보면 뭐야? 아니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여기가 미국,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러시아, 여기가 한국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충 여기에 유럽이 있어요. 그죠? 유럽이랑 뭐랑 이어져 있어? 그죠? 러시아랑 이어져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아프리카 있고 여기에 유럽 있고 그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 동쪽에 있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진짜 빠른 건 뭐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요. 이렇게 가요. 뭐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 이렇게 안 가고. 여기 훨씬 가까울 거 아니야. 지구본을 보면 뭐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봅시다, 다음. That's right.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석 안 해줘도 되죠. They, 그들은요, take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것을요. 그것이 뭔데? is not. 알려져 있는 거지. 뭐로써? 폴라루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을 take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콤마 찍고 ing죠. 그럼 뭐야? flying. 날아가면서. over. 어디 넘어서로? north pole이니까 북극. 북극을 넘어서. to Alaska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west. 서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어디로? to 도쿄로 간다라는 거예요. for a saving of roughly 1500 mile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500마일 약 대략 1500마일의 세이빙을 위해서 도쿄로 그리고 나서 도쿄로 알래스카로 갔다가 도쿄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암스테르담에서 그죠? What? 무엇이 is the lesson? 레슨이니까 here. 여기에서의 레슨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왜? 얘는 왜 두 개 안 나눠요? 아이 물음표잖아. 의문사니까. 물음표는 나누지 않습니다. 알죠? 자, after you've decided on a goal, work hard to accomplish it, but keep looking for ways of achieving the goal more efficiently
perhaps from a different angle. 그러면은 자, 뭐한 뒤에야? 좀 주어가 동사한 뒤에지. 그럼 뭐야? 너가 have decided 뭐야? 과거에 결정해서 지금 현재 결정된 상태예요. 뭐 하도록? on a goal.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 너가 딱 결정을 한 이후에 뭐 하라는 거야? work hard. 열심히 일하래요. 뭐 하기 위해서? accomplish 일이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래. but 그러나 keep 계속해서 look 보래요. 그치? look for는요 찾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keep의 목적으로 ing가 왔다라는 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요. keep의 목적으로 ing가 옵니다. 그러면은 뜻은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look for 찾으라는 거죠. 뭐를요? 방법을 찾으래요. 근데 뭐 할 방법이냐면요. overachieving이니까 얻을 방법을 뭐를? 그 목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방법을 얻을 그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얻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from 뭐로부터? different angle이니까 다른 시야로부터 다른 관점으로부터 여기서는 perspective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각도나 다른 관점으로부터 아마도 조금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way to 부정사가요. 뜻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way to 부정사? 뭐뭐 할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도 뭐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는 거야? way of ing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뭐뭐 할 방법. 그럼 얘도 ways to achieve 해도 되는 거고요. ways of achieving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이러한 approach, 접근은요. is 때때로 none,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reframing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은 frame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frame은요. 틀이에요. 틀. 근데 이거를 동사로 하면은 틀화시키다예요. 그러니까 틀에 박히게 만들다. 또는 정형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renew는요. 다시 그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를 다시 틀짜기라고 번역을 한다고 치면은 다시 틀짜기라고 때로는 이러한 접근은 알려져 있습니다. 즉 뭐야? 다른 각도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프레이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프레임을 딱 써서 본단 말이야. 근데 뭐야?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 그럼 뭐야? 프레임을 다시 리프레이밍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봐봐라. 그러면 이러한 접근은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35번까지 해봤고요. 내용 정리해봤고 그다음에 문법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뭐 깔끔하게 알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이제 올인원 문제 열심히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문법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적중률 봤죠? 많이 적출된다니까. 그러니까 올인원 문제 많이 보시고 해석이랑 문법 한 번씩만 다시 보시면 복습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윤재쌤이었습니다.